안녕하세요, 공돌이 용달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자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석은 또 굉장히 재미난 녀석이죠. 이렇게 S극과 N극을 부딪히면 이렇게 붙어버리고요. 반면에 반대극끼리 부딪히면 네, 붙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이성에게 접근할 때처럼. 근데 이 자석을 망치로 이렇게 산산조각을 내도 자성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좀 궁금해졌어요. 아, 이거 자석을 녹이면 어떻게 될까? 자석을 녹여도 그대로 자성을 유지할까?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직접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렛츠고! 막상 집에서 실험을 하려고 하니까 집에서 뭐 자석을 녹이고 와,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처 용접하는 곳에 가서 의뢰를 맡겼습니다. 이거 제가 자석이 과연 녹나 안 녹나 해보려고 하는데, 자석이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을 것 같으세요? 녹진 않을 것 같아요. 안 녹을 것 같아요? 3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자석을 녹여달라는 의뢰는 처음 받아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로 지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산소 용접기를 이용해서 자석을 한번 녹여봤습니다. 오, 뭐야? 색깔이 없어지고 있네요. 이쪽 부분 봐보세요. 이쪽 모서리 봐보세요. 모서리가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네. 지금 여기는 지금 두통각이나 이미 갔고. 네. 여러분 이제 더 좁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냥 여기도 깨져서 내려앉았고. 이게 다 녹아서 이제 훼손되진 않고 이제 그냥 이 상태네. 그러게요. 왜 그러지? 네, 지금 다 녹을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네. 산소 절단기가 보통 3000도 정도의 온도를 내기 때문에 자석이 액체처럼 흐르는 걸 기대했는데 아쉽게도 그러진 않았습니다. 온도를 얼마나 더 높여야 하는 건지. 어쨌거나 저는 녹았다가 다시 식은 이 자석에 다른 자석을 갖다 대봤습니다. 과연 그대로 자성이 남아있을까요? 여기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네. 그럼 이제 엄청난 열로 자석을 지지면 자성이 없어진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끓는 물에도 자성이 없어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자석을 한번 끓는 물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뜨거! A few moments later. 오케이, 한번 꺼내볼게요. 자, 끓는 물에 넣었던 자석, 과연 자성을 잃어버렸는지 한번 볼게요. 자성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네요. 방금 두 과정을 통해 자석은 특정 온도에서 자성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질이 자성을 잃는 특정 온도를 퀴리 온도라고 합니다. 제가 표를 가져왔는데요. 이 퀴리 온도가 녹는 전보단 낮기 때문에 완전 녹여버리면 자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퀴리 온도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케이, 패스. 그렇다면 열을 가하면 왜 자성이 없어지는지 아주 간단히 얘기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자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잠깐 알아봅시다. 자석은 그냥 뭐 자성을 띤 물체예요. 특정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체죠. 그래서 줄기율표에도 자석이라는 녀석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자석을 어떻게 만드냐면, 특정 강자석 물질에 외부 자기장을 걸어줍니다. 그러면 자기장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죠. 정확히는 강자성체 내부의 자기 모멘트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되는 건데, 어쨌든 이게 자석입니다. 그런데 특정 온도 이상의 열을 가하면 잘 배열된 이 녀석들이 다시 무질서한 방향으로 흩어지죠. 그래서 자석의 성질을 잃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뜨겁게 달군 철을 자석 근처에서 식히면 처음에는 이렇게 붙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는 갑자기 팍 붙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번 실험의 경우에도 자석 근처에서 식힌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석을 갖다 대도 별 반응이 없었던 거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재미난 실험이나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여기 링크에 들어가서 제보해주세요. 아이디어가 채택되면 문화상품권과 치킨 기프티콘을 드리니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길. 안녕.